전문가들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들 전원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심종섭 전문가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유신을 관심주로 꼽았고요. 강민 전문가 아프리카 TV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구미영 전문가는 반도체 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구미영 전문가 그리고 서영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미영 전문가님. 자, 220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느낌인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중국발 뭐 악재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요. 오늘의 이 상승은요, 바로 호주 중앙은행입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올렸습니다. 자, 부담스럽게 여겼던 자이언트 스텝을 올려야 되는 미국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상당 부분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호주 중앙은행이 베이비 스텝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래서 미국 금리도 거의 20bp 가까이 하루 만에 떨어지게 되고 미국이 지난번에 75bp를 올렸는데 25bp 가까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더라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오늘 같은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0.5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을 올린 게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오히려 경기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 상승은 어떻게 보면 확인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일단 오늘 뉴욕 증시의 상승은 호주 중앙은행이 베이비 스텝을 밟아서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은 뭐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의 상황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금융시장이 조금씩은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금융시장은요. 오늘 우리 금융시장은 지준율입니다. 바로 지급준비율인데요. 어떻게 보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오늘 환율을 방어해주지 못한다면 지수가 강하게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금리 인상이 호주은행 중앙은행이 베이비 스텝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 지급준비금 모든 금융기관이 갖춰야 돼 자금을 딱 입금을 해서 맞춰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언가는 채권을 팔고라도 돈을 맞춰놔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할 수 있는 매도를 하기 때문에 채권도 요인이 되는데 중앙은행이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베이비 스텝을 올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 살짝 금리가 오르더라도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이 되기 때문에 오전부터 지수 반등이 일단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원화를 계속 방어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지수가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관건은 바로 금리 인상에 따른 지준율에 따른 금리가 인상하더라도 환율만 방어된다 그러면 지수는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좀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환율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원 전문가님. 자,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미국의 3분기 큰 폭의 하락을 하고 2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상승을 했던 흐름들에서는 데드캣 바운스의 성향이 좀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좀 2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도 좀 우려감을 좀 표시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로 인해서 오히려 달러가 약세화 현상을 보였다라는 점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뉴욕 연준 총재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3%대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지금 현재 연준이 스탠스로 가져가고 있는 긴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까지는 좀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좀 긴축보다는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은 상반기의 발언들과는 좀 상당히 좀 다른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로 좀 전환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연준이 좀 방향성을 좀 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스탠스가 약간의 좀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 좀 앞으로 FOMC 회의 두 번 남은 상태이긴 하지만 금리 인상이 있긴 할 것이지만 시장은 이것을 좀 선반영하는 모습이고 오히려 좀 호재로 좀 받아들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일 미국 채권 금리가 좀 안정을 받고 달러 약세가 보였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좀 테슬라는 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자동차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특히나 반도체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일이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주 위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달러,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강세 전환이 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전일 상승폭보다는 좀 제한된 흐름들이 이어지고 섹터별의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별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긴축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영 전문가님. 네, 미국 기업들이 8월 채용 공고 건수가 전월보다는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헬스케어와 사회 보장 채용 공고가 23만 6천 명 줄어든 게 가장 큰 폭으로 둔화는 했지만 여기에 반도체와 선박 쪽은 수출이 좀 호조가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대놓고 뭐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자, 반도체 관련된 부속품을 만드는 업체 중에 자, 수입 원가는 낮게 자,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수출 업체들의 종목 중에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속에서 한번 저평가되어진 무기명채권을 발행한 종목을 자, 무기명자가 한없이 약한 채권을 추가 발행한 채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종목을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다 하면 잠시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바로 매수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반도체 기업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삼성그룹사의 제약회사 특히나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때부터 좀 고평가 논란이 좀 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현재 구간의 가격대 전략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바이오젠이 레카네마브에 대한 인상 삼상 효과가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좀 나왔다라는 점, 글로벌 인상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앞으로 좀 매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특히나 이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와 내년에 성장 모멘텀을 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 실적들을 살펴보면 상반기 수주 증가로 1조 원대를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벗어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재투자가 이루어지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인천 송도의 산업시설 용지를 좀 매입함으로써 바이오 캠퍼스의 추가 신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른 바이오주들과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대량 생산 기술을 통해서 매출이 즉각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기대가 될 수 있겠고요. 지금같이 원달러 환율이 워낙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적 개선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들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기관성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특히나 연기금 수급들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저가에서 체리피킹의 수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81만 원 이하권에서는 좀 접근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기 고점 자리인 90만 원대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까지는 좀 무난한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보시면서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승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